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의 셀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그의 그동안 말말말 통해서 공약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눌 이야기는 탈원전 백지화 정책입니다. 지난해 7월에 이 서울대 주한규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에서 시작이 됐다라면서 자신이 검찰총장직을 관둔 것도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후의 공약은 이렇게 구체화를 시켰는데요. 월성 1호기 원전 재가동을 검토하고 또 현재 건설이 멈춰있는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는 건설을 재개한다.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료 SMR 같은 원천 기술은 개발을 가속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 즉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도 원전 관련주 움직임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두 번째 말말말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이 주식 세금과도 관련해서 정책을 한 차례 바꾼 바 있는데요. 애초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양도소득세 폐지 쪽으로 가닥을 바꿔 잡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선 후보 토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이 공약을 뒤집은 것이냐 이렇게 묻자 다음과 같이 답했네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양도세는 폐지를 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유지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정책을 내세웠는데 코인 수익은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는 250만 원까지 이 코인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주식과 같은 수준인 5천만 원까지 상향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가상자산과 주식 관련 정책은 개인 투자자라면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말말말로 살펴보시죠. 네, 지난 1월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6자 단문으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도권은 고고도에서 미사일 방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주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한령으로 인해서 중국 관련 기업들은 주가 방어가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거센 반대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셀럽은 말했지는 대선 특집 윤석열 당선인의 말말말로 공약 체크해봤는데요. 그럼 남은 부분은 스튜디오에서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영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직책이 바뀌셔가지고 네, 소개를 제대로 해드려야 네. 되는데 네. 함께 오늘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네. 몇 시간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최종 당선이 됐습니다. 네.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개표 상황 아마 밤새서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습니까? 네, 뭐 엎치락뒤치락이 뭐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변곡점을 지났는데요. 네. 재미난 게 12시 땡땡이 되니까 48.3대 48.3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뒤집어진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전 투표를 먼저 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많았고 뒤에 이제 본투표를 이제 개표를 하면서 승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윤석열 당선자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진짜로 뭐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편가르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쵸.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일본 숙제가 통합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통합을 가는데 통합의 제일 기본이 되고 이 주춧돌이 되는 것은 경제거든요. 그쵸. 그래서 경제 분야를 잘 좀 정책을 이제 잘 가다듬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했지만 요번 경제 정책은 사실 여야 간의 정책 동조화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크게 뭐 바뀐 예, 크게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뭐가 빠졌냐면요. 정책 비전하고 이 의제가 사실은 실종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표심만 공약을 하느라고 단타성 공약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줄 공약. 그렇죠. 바뀌고 막. 예. 예. 전체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이 여론조사를 하면은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될 일 1번이 뭐냐? 네.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렇죠. 예,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해야 되고
근데 기업 규제 완화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새롭게 이제 인수위가 이제 꾸려지지 않겠습니까? 되겠죠. 거기서 어떤 식으로 나갈 건지를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새로운 정부가 이제 맞닥뜨릴 제일 첫 번째 이 뭐 폭탄이 뭐냐면요. 과제는 뭘까요? 이게 대통령직을 극한 직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물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있고 지금 2월 달 물가도 뭐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높게 나왔고요. 3.7%. 그다음에 올해 이제 물가가 얼마 올라가느냐를 지금 11월 달엔 2%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3.1%로 지금 전망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첫 번째 첫날부터 취임 첫날부터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물가를 어떻게 잡느냐. 네. 그래서 지금 11개월째 우리가 물가가 우리 목표인 2%를 지금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 이 대선 공약 과정에서 네. 조금 많이 돈을 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그 당선인의 공약들은 이제 잘 보시면 굉장히 뭐 좋고 하지만 지금 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세부 그러면은 아주 세세한 어떤 실천 방법이 뭐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번에 뭐 특이점은 뭐냐면요. 우리 저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러면? 예. 근데 네. 이게 최초예요. 네. 우리 지금 뭐 주식과 관련된, 주시장과 관련된 천만인 이 개미 투자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증권거래세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것을 작년에 이제 얘기를 했다가 이제 그것이 다시 주식 양도세 폐지로 한 바뀌는 과정이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증권거래소 폐지를 얘기했는데 증권거래소는 지금 점점 더 축소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세제법이 지금 개정이 돼서 2023년이면 현재 0.23에서 0.15까지 지금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대세인데 왜 그러면 주식 양도세를 뭐 더 중요시 여겨서 이걸 폐지하겠냐는 거는 주식 양도세가 있으면 뭐 많은 그런 이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만 큰 손들이 지금 저러면 안 들어옵니다. 그쵸. 그래서 큰 손들이 주식을 증권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이 유인책으로 주식 양도세를 지금 얘기한 것 같고요. 사실 두 개가 세목 조정을 하면서 아주 슬기롭게 가야 돼요. 네. 저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문제는 일본과 대만이 그쵸. 지난 20년, 30년 동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왔고요. 저기서 배운 교훈은 뭐냐면 급진적으로만 안 한다면 저거는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주셨죠. 양도세와 이 증권거래세 폐지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세금은 전체 큰 틀에서 봐야 되고요.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건 뭐 공매도라든가 그다음 기업 분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하면은 지금 뭐 윤석열 당선자가 갖고 있는 공정이라는 잣대에 좋은 그런 뭐 나침판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증권 시장의 정책 공약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이 이제 또 아까 우리 셀럽은 말했지 윤석열 당선인의 말말말에서 확인해 봤지만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이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코언 장담을 했는데 이것의 앞으로의 추진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최강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최강국이에요. 이미 강국인데 최강국이죠. 지금 뭐 우리 재생에너지의 그런 중요성 그다음에 그린 뭐 이런 부분들에 해서 조금 이 등한시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조금 중앙에서 이제 밀렸죠.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물가하고 지금 굉장히 이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가요? 지금 사실 이 우리나라는 뭐냐면 전기 요금 체계를 2020년 12월 때 바꿨거든요. 그때가 연료비 연동제예요. 근데 현재
지금 재생에너지로 많이 바꿨잖아요. 네. 근데 그냥 우리가 하면은 원전이나 이런 것들 하면 54원이면은 단위 뭐 와트를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245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한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영업 손실이 5조 8천억입니다. 근데 이 올린 부분을 지금 우리 전기요금에다가 좀 얹혀야 되는데 네. 다 이거를 뭐 코로나 이후로 해서 지금 가다뒀거든요. 그거를 4월 달에 올린다고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네네네. 조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끝나고 나면서 이렇게 작년 인상분과 1분기 인상분을 지금 얹혀주는 듯한 모습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원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을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들은 나갈 거고요. 지금 뭐 우리가 잠시 쉬는 동안, 3, 4년 쉬는 동안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치고 올라왔기 그쵸. 때문에 네. 그래도 1등한 경험이 있고 아직도 기술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원전 관련 주들이 아마 오늘 시장에서도 최근에 계속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도 아마 원전 관련 주는 굉장히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경기 부양, 아까 말씀해 주신 네. 또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또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을 뭔가 편성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있는 상황인데 새 정부에 만약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게 되면 경기 부양, 시장에 대한 이런 대응 방법 어떻게 펼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지금 너무 유동성이 많이 풀렸죠.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10번 추경을 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25 이후에 처음으로 1월 달에 추경을 했어요. 그리고 네. 지금 17조 가량의 이제 추경이 됐는데 이거 3월까지 15조를 쓴다는 거거든요. 네. 이러면 진짜로 우리나라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립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그냥 쭉 갖고 가는 이 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재정에 대한 어떤 건전성까지 지금 휘둘리는데 공약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도 재정을 완화해서 푼다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조금 타이트하게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우리가 뭐 금리를 지금 3번 올렸습니다만은 물가 잡기 위해서 더 많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더 많은 고통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을 지금 푸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추가 경정 예산은 어떤 좀 의견들이 더 오갈지 심사숙고해서 뭔가 좀 변경이 될지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도 필요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또 금융시장과 또 밀접한 상황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임기가 네.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3월 말 이번 달까지만 네.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새 정부와 또 한국은행의 새로운 수장이 뭔가 파트너 잘 호흡을 맞춰가면서 경제 정책을 펴야 할 텐데 요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2월 달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2월 3.7% 나왔고 네. 좀 11개월 연속으로 2%대를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3월 4일 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첫 번째로 물가관계 장관회의가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물가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뭐 4년 만에 열렸다는 것은 지금 물가 통제의 어려움을 지금 오롯이 표현하는 부분들인데 물가 외생적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공급망이 지금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직을 극한 직업으로 몰 수 있는 가장 큰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자, 4월 달에 그러면 뭐 하는 총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그러니까. 될 거냐? 주상영 의원이 금통위 위원장 대리를 맡아서 합니다. 거기서 올리면 올리고 안 올리면 안 올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뭐 올리냐 안 올리냐 하는데 4월 달에 안 올리면 5월 달에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가가 이렇게 지금 올라간 부분이 오늘 좀 내려왔습니다만 올라간 부분이 오롯이 우리나라에는 3주 내지 4주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최근 물가가 올라간 거 보면은 외식비와 연료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4월 뭐 안 되면 5월 달에도 사실 5월 달에도 총재가 오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청문회 가야 되고. 네. 근데 청문회도 사실 5월 달은요.
5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자, 4월을 그냥 지나간다면 5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긴축하는 축으로 간다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수로 놓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어떤 인물이 또 한국은행 총재로 오게 될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이 앞으로의 추이 어쨌든 다음 달 이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총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잘할까요? 그럴까요? 아니, 잘 자신 있으십니까? 예, 금융 쪽엔 제가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저 비난하고 정책들 뭐 잘못하는 거 집어내는 건 잘하는데 하는 총재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럼 내가 쪽으로 가셔야 되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그러면 자 이제 결국에는 여기 뭐 저희가 뒤에도 써놨지만 5월 10일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고 새로운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두 달 정도 인수위 기간도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러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대통령 선거 끝나면 뭔가 기대감 이런 것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허니문 랠리라고 해서 주식 시장이 조금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근데 워낙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답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지난 16대부터 쭉 하면 허니문 랠리가 있었을 때가 있고 없었을 때가 있는데 그걸 잘 보시면은 전체 큰 흐름에 의해서 움직였던 거지 이것이 꼭 대통령에 관련돼서 이것이 된 적은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있죠. 그다음에 유가 올라가죠. 코로나 있죠. 이러기 때문에 그러게요. 첫 주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은 있습니다. 뭐 14, 16, 18은 지금 올라갔고 뭐 다른 건 내려왔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에 그 증시 상황은 2008년도 또는 1998년도 DJ 정부가 들어왔을 때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고 특히 허니문 랠리라는 건 한 달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허니문 랠리를 여러분들 보시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뭐 흘러가는 전 세계의 거시 지표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 한국 대선 결과는 이것이 변곡점이 아니라 이정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니문 랠리 지금 뭐 다들 뭐 건설주 좋아진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래도 대세가 가고 있는 리오프닝 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끌고 가지 이것이 꼭 대선과 연계돼서 나타내는 허니문 랠리는 여러분들이 잘 이 분석을 하셔서 발라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허니문 랠리를 기대하기보다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의 양상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의 이 경제인으로서 이 주식시장의 한 일원으로서 어떤 좀 바라는 바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권 우리 자본시장만 관련해서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일단 공정이라는 부분들로 제도 개선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기울어진 운동장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이번이 처음으로 개인 투자자 1,000만을 모시고 된 대통령이거든요. 따라서 증시가 진짜로 국제적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공정과 이런 제도 개혁을 우선적으로 해주시면은 굉장히 고맙겠고요.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부분보다는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셔서 이 증시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세계에 진짜 뭐 우리 MSCI 지금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대선 결과가 나와서 대선 특집으로 최영호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영호 원장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